안으로 왠지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 아들 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막 억이 돼가지고 이렇게 흥분하고 소개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우선 정유천 시인님 모시고 잠깐 시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천 형님 어디 계신가요? 밖에서 전화 받고 계시는데 화장실 가셨어? 화장실 가셨고요. 이 자리 예수기가 어디 가서 이게 오늘 비가 오면서 행사 장소가 변경되면서 이게 어수선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동호 시인도 지금 안 계신가요? 이동호 시인도 안 계신가? 막 정신이 없어져 버렸는데 갑자기 제가 어쩌고저쩌고 설레발을 좀 까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느낌과 물음 사이 어텐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 깜짝 까메오 등장한 거는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딸이었고요. 사실 다 그렇겠지만 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좀 누가 좀 불러주시죠. 정윤철 선생님하고 그 이동호 부장을 불러줘야 이게 다음이 진행이 될 텐데. 오십니다. 우리 정윤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치사 사전을 검색했습니다. 치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늙었다는 말을 시간의 면적이 좁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김어련 씨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언젠가 제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저 시의 제대로 삼은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의 제목은 거룩한 인쇄물에 있는 거룩한 인쇄물이다. 근데 이 거룩한 인쇄물에 나는 되게 보면, 근데 오늘은 좀 아니네요. 근데 되게 이 꽃송이를 가슴에 달고 이렇게 중앙에 이제 주인공이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데 몸무게 순으로 해요. 몸무게 순으로 하는데 어쩔 때는 재수가 없는 날은 다섯 번까지 들어야 돼요. 대개 축사가 끝나면 이렇게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한 두 사람쯤은 자기 말만 하고 이렇게 가요. 그게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거룩한 인쇄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가족도 소개하고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부에서 뒤풀인데 뒤풀에서는 꼭 누군가 한 사람이 연분홍 치마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이거 꼭 나와요. 이게 이게 애 나온 거 하면은 마지막에 와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리즈
그게 이제 시스는 일의 의미가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면 같이 우는 거고, 꽃이 지면 같이 우는 일이 어쩌면 지스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도 명색이 시를 써가지고 시집이 뭐 나무래기 막 이래가지고 7, 8권을 낸 사람인데, 아, 정윤천 시는 그 사람들이 잘 오더라고요. 아, 그 저 여기 오셨고, 먼저 박예정 선생 덕분인가, 뭐 어디 숨어져 40만원 구멍을 오메?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가 저보다 유명해. 그래가지고 좀 기분 나빠요. 이 얘기를 이렇게 사실은 치사를 해야 되는데 사치를 해버렸네요. 우리 의련 시인과는 꽤 오랜 이렇게 문학적 동지로, 동안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이인가 한데, 저 친구의 피는 피가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화성의 노을이 푸르다고 그러죠. 화성의 노을이 푸르다고 그러는데, 고로 저는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저 인간의 저 그 뇌세포에 들어있는 어떤 자유분방한 유전자 혹은, 아, 또 이렇게 전라도 새끼가 아닌데 불구하고 굉장히 전라도적인, 그 전라도 새끼 아니지? 엄청 아, 그래, 맞아. 근데 굉장히 이렇게 전라도에 빨리 동화된 그런 친구에서 제가 정도 깊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멋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멋있는데, 시집을 저는 이제 저 친구의 시집을 오래 전에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시 쓰는 것보다 시 평론을 이렇게 더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시 속에 들어있는 어떤, 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정리되지 않은 그 시적 발상이, 아, 참, 우리 이 우울한 시대잖아요. 우리 상대방들 가다 놓고, 아, 그 이렇게 뭘 하라고, 이 새끼들이 뭘 하라고 시키는 그런 세상을 우리 지금 살고 있죠. 그 시키는 새끼는 사실은 누구냐면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그래가지고 인간을 끝없이 구려먹고, 끝없이 뭐 이렇게 나한테 핸드폰 들려주고 요금 뜯어가고 이제 이런 세계를 살다 보니까 사실은 삶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가끔은 저런 화성에서 온 남자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그리운 얼굴들과, 아까 그 노래, 저 선생님 노래 나 처음 들었는데, 아, 노래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듣게 해줘. 거기에 덤으로 또 저의 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듣게 해줘. 우리 의련 시인에게 큰 박수 한 번. 끝으로 CF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 노래죠. 내 노래 30이라고 31일 날 양일간 하선 한의원에서 이 연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뻥인가 어쩐가 모르는데, 아무튼 이 2억을 틀어가지고 맺들었다고 이렇게 김진호 동생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연극에 앞서서 이렇게 연극 못생긴 당신과 시인 정윤천이 함께하는 시 이야기, 이제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30날은 3시부터 하고 31일 날은 4시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오셔가지고 연극도 보시고 또 저도 좀 봐주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신문에 내문짝하게 나왔습니다. 예. 앞에 카페 놓고 가십시오. 아, 네.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메르시 뽀꾸! 제가 이번 출판 기념에 가장 큰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 다이아몬드 보석의 여왕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다음에 꽃의 또 왕이 또 장미잖아요. 장미와 다이아몬드가 번쩍이고 여기 빨간 인연의 끈 메르시 뽀끄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색깔이 하루만에 변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서대문 6교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느 힘든 날 거기를 서대문을 지나가는데 사랑은 움직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죠. 뭔 사랑이 움직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랑은 늘 움직이는 생명체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 썩잖아요. 그 나이, 그 시절,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사랑을 늘 사랑의 폭을 넓히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이게 느낌과 물음 사이는 정인천 선생님이 정리되지 않은 시를 좀 정리해 주셨고 대구의 부엌출판의 남은석 발행인님이 해주셨는데 우리 남은석 발행인님 잠깐 인사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대구에서 이분들도 먼 길을 오셨습니다. 김월현 시인과는 그렇게 오랜 인연은 아닙니다. 한 6, 7년 정도 됐나요? 좋은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번에 아름다운 시집을 저희 출판사에서 엮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서 김월현 시인과 그 시집을 통해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게 전라남도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지원금으로 돈을 받아서 출판을 하게 됐는데 마땅한 출판 이거 남은석 형님이 덥석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주시니까 저는 손 안 대고 코를 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출판 기념회가 대구에서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지진부진 하다가 그 이동호 시인님께서 한번 자리를 깔아주셨어요. 이 자리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저희 소중한 프렌드 착꽃 곽성숙 시인님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칭찬의 말 업그레이드 되는 나쁜 얘기 절대 안 돼. 착꽃 곽성숙입니다. 말을 축사를 해달라고 처음에 전화 왔었는데요. 그 신문에 나온 것을 보냈는데 거기가 뭐라고 나왔냐면 칭찬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전화 받고 축사를 짧게 써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을 해야 된답니다. 제가 아까 나왔던 우리 송샤넬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가 6살 때 김월현 시인을 만났습니다. 여기 광주에 왔을 때. 그때는 광주에서 김월현 시인 하면 어디에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모든 행사장에 있었던 아빠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아이하고 똑같은 나이로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를 돌보는지 셋이 같이 놀면 박예정 선생님이 친구입니다. 박예정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것들은 왜 저렇게 논가 모르겠다고. 셋이 똑같이 놀았고요.
긴 세월 친구가 된다는 건 만종의 신의 우아의 강의사처럼 강 건너편에서도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제는 10년이 넘으니까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만났던 김우련 시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인이었고요. 아주 먼 별에서부터 시를 쓰다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고 우리가 키다리 시인이라고 합니다. 저 애는 어쩌면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했어요, 처음에. 솜 샤넬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세월이 12년이 되어가고 13년째 되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이 사람이 시에 맞는지, 시를 쓰다가 울었을 그 사람의 밤, 또 몸살로 알았을 새벽, 이 많은 시간들이 느껴지면서 슬프기도 하고요. 이 시집을 내는 건 너무나 합당하고 마땅한 일인데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너 분체은 엉겅퀴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김우련 씨는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주고요. 본인은 땅에 딱 엎드려서 다른 사람에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시집을 낸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어쩌면 이렇게 쓸쓸하고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짠할까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를 쓰다 온 먼 별에서 툭 떨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처럼 살아라. 그래서 그가 시를 쓰는 동안에 그 옆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박수를 치고 또 함성을 지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의 형편이 되고 동지가 되어서 이 시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낀 마음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실은 이 안에 편지를 써왔어요. 아니요, 이 글자니 안 보여. 내가 읽어줄게요. 이 레터를 얼마 만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편지를 쓴 그 이래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이 프렌드 김우련 시인에게 여기 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 때문에 버텼고 시 때문에 숨을 쉬었고 시가 있어서 행복한 우리가 있다면 여기 이 사람이 분명 그랬을 겁니다. 멋이란 우아의 강에서처럼 강 건너편에서도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울음소리가 들리는 법이죠. 그가 무수히 시를 쓰다 고꾸라졌을 밤, 울었을 시간, 몸살로 열이 오르고 알았을 새벽을 생각합니다. 아주 먼 별에서부터 시를 쓰다 온 사람, 아까 한 말이잖아. 그가 이 세상에 떨어져 우리에게 시처럼 살라 합니다. 은 엉겅퀴 같고 수 달래 같은 시, 이 밤나무 꽃처럼 부지고 쓸쓸한 나의 벗, 김우련은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희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집을 내는 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에 쓸쓸하고도 기쁩니다. 그런 나의 벗이 가는 길, 그 모든 곳에 축복이 와르르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끝내 저는 그의 곁에서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하는 한 편이 되고 그의 시의 동지가 되렵니다. 진심으로 김우련 시인의 시집 느낌과 물음 사이 출간을 축하합니다. 5월 29일 너의 벗, 유어프렌 작곡 곽성수, 네, 축사에 대신해서 은 엉겅퀴예요. 라이나 분체 뒤로 물러서 있기, 땅에 몸을 대고 남에게 그림자 드리우지 않기,
남들과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네, 감사합니다. 작곡 곽성숙 씨입니다. 어젯밤에 생발과 거짓말이라는 오늘 마음을 정리해갖고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첫 번째 출판 기념회 할 때 양림동 그 양림교회 그 지하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엄마가 계실 텐데 엄마한테 엄마 이번 출판 기념회 끝나면 돈이 좀 들어올 거야. 그러면은 엄마 소를 한 마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엄마한테 좀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 샀다는 말에 귀가 번쩍 지나가고 그래? 그래? 엄마 잘하면 두 마리도 살 수 있어? 저는 소 한 마리가 뭐 한 100만 원 이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새끼 송아지가 최소 500만 원 이상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정을 모르고 어떤 국회의원이 뭐 지하철 요금 모른다고 하듯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건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 자리에 이제 어머니는 안 계시는데 지금도 4시만 되면 어머니가 탔던 노란 버스가 사거리 반장 앞을 지나가요. 그러면 그 창문을 보면서 그 뭔가 그 돌아오지 않는 그리움을 매일 마주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잠깐 강성숙 씨 고맙습니다.